콘서트 시작됐습니다. 일단 한번 빼입고. 네, 홀리나이트 일단 뭐 대단합니다. 불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근데 여기 상관 상관. 오, 근데? 오? 광시곡으로 일단 한번 버텼지만 각성기까지. 대구의 폭발단까지 다 썼어요? 예, 투자가 많습니다. 일단은요, 강철 멘탈 쪽은. 막아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네. 네, 대신 재앙 선수의 체력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뿌룡 선수, 뿌룡 선수, 뿌룡, 뿌룡도, 뿌룡도. 옆으로 잡고. 오히려, 오히려. 이거. 야, 재앙. 야. 아, 여기까지 죽어봤자 쉽게 물리지 않으면서 일단 아래쪽 광시공. 네, 일단 율법과 광시공 둘 다 빠진 상황이고요. 예. 자, 이래서 곤슬링어 들어가서. 어, 근데 이제 무빙이 없어요. 무빙이. 야. 나선의 추적자까지 뿌려주고. 하나 본인을 갑니다. 자. 일단 보호를 잘 켰었거든요, 제로봄 선수가. 네. 그래서 쉴드 잘 들어갔었고요. 슈퍼하머 많이 빠졌고요. 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다 뿌려주면서 계속 버텨요. 이러면 홀리나이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네. 다른 선수들의 체력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로봄은 결국 끝입니다. 아까부터 근데 실패였는데 어떤 시간은 1분. 네, 이제는 지금 예, 구도현 선수가 일단은 좀 위험한 상황이 전에는 아, 센터 빠졌고요. 자, 그러면, 이거 오히려 잘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오가드가 잘 들어와. 더블킬! 재앙! 재앙이! 이제 시간 타이머 싸움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자, 10%죠? 10%이야? 10%이야? 자, 제로봄 선수! 자, 역전을 위해서 10%까지 쓰고 제로봄을 끊겼다! 제로봄을! 자, 이러면 뿌룡이! 뿌룡이 버티기만 하면! 어, 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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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룡! 시간, 시간, 자, 시간! 뿌룡을 잡으려고 쉴드 쓰고! 시간! 뿌룡이! 선조! 선조 안 잡았어요! 자, 이러면! 오! 가슴에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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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 신성검이 약한데? 자, 추가 시간, 추가 시간! 그대로 가요. 네? 재앙 선수. 어, 그 옆으로 들어가요? 옆으로 지금 섬력화 빠졌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어쩌서? 자, 그래서 건슬 불러 들어왔어요. 재앙 선수 잡히면 이거 큰일 나요! 재앙! 체력이! 자, 체력, 체력, 10초, 10초! 자, 피명기까지 썼습니다. 이제 없어요? 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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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 싸움은 안 맞았고 잡힙니다. 7대7! 자, 이러면 골든킬 이거 럭키 위험하죠. 네, 럭키 선수 조심해야 돼요. 다시 골든킬 가요. 기운 잘 돌려주고는 있는데 어,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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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자, 근데 이게 체력 상황이 럭키 선수가 너무 안 좋아요. 제로봄! 골든킬까지 가기는 했는데도 독보적이네요. 50만이에요. 혼자서 앞자리 수가 다릅니다. 야,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예, 그런 딜량을 또 보여줬습니다. 패자전 두 번째 세트입니다. 그래서 너 좋습니다. 자, 홀라가 전인스펙으로 흔드는 모습을 살짝 명중했습니다만 여기 무궁권! 네, 시포니아까지. 시포, 시포! 아, 걸었네요. 승부 걸었어요, 이건. 여기서 스코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잡기 위해서 일단은 속철장으로 잘 버텼죠? 네? 이게 킬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뿌룡의 체력이 조금 더 깎이고 있습니다. 어, 스파이럴도 맞췄고 지금 근접 기술도 다 맞췄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먼저 맞췄어요? 제로봄! 아, 홀라 먼저 끊어요! 네, 뿌룡 선수 봐. 왜냐면 이거 들어갔다가 커트되기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자, 네. 자, 이 타이밍 지금이에요! 박철맨은 열의 신장 지금 두 명 맞았습니다. 네. 아, 여기! 자, 박성. 이 타이밍에 이제는 강철 멘탈은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히 럭키 선수 잡고 이제는 좀 체력 뺀 상태로 죽어도 돼요. 왜냐면 네. 박성기 쓰다가 그렇죠. 오히려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재앙 선수 뛰어들어간 게 정확하게 건슬을 물러 들어가겠다. 그렇죠. 자, 금강성공 3단계. 오, 이거 빙수 좋았고요. 나서서 추적자. 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잘 피해서 스킬 뺀 다음에 때렸습니다. 예. 데미지 밸런스 제... 괜찮아요. 아, 여기! 쫙! 잡았죠, 일단은! 오! 오, 그런데 하나 끊고! 아, 본인도 재력이! 아, 자, 쉴드!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쉴드, 쉴드, 쉴드! 이렇게 되면 지금 1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아, 재앙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거기에 기도력! 아, 이 킬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야, 공감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는 건 딜러에게 책임감이 많이 씌워진다는 거라서 조금만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재앙 선수가 그런 걸 너무 잘 끊어줬기 때문에 상대가 강력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